오늘 제가 이제 앞머리를 딱 자르러 갔다, 얘들아? 앞머리를 딱 자르러 갔는데, 이제 그분이 약간 그 원장 선생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부원장이라고 쓰신 것 같은데, 원장 선생님이 약간 외국에서 살다 오신 것 같더라고, 발음 자체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막 머리 막 이렇게 자르는데, 되게 난 이제 남성분이 자르셨거든요? 이러고 있었어, 근데. 막 이렇게 축축축 자르다 갑자기 뜬금없이, 하시앵이에요? 이런 발음이 조금 하시앵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그 아니요 학생 아니고 그 직장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외국에서 뭐 이제 막 이렇게 막 외국 그 사진 같은 것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네그 직장인이에요.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또 조용히 막 있는 거야. 직장인인데 좀 젊네. 뭐 약간 이러세요. 베트남이라니. 뭐 LA 뭐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뭐 그거 뭐 헤어 유학 다녀오셨나 보지. 뭐 근데 잘 모르는데 아무튼 젊네. 막 약간 이러시는데 약간 그 입에 그딱 담겨 있는 그 뭔지 알죠, 여러분들? 약간 담겨 있는 외국 냄새. 외국 냄새 있잖아. 약간 햄버거 냄새가 좀딱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햄버거 냄새가 나길래 어서 외국에서 살다 오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혼자. 그랬더니 외국 조금 살았어요 약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감사합니다 뭐 내가 그랬지. 근데 뭐가 감사하니? 아 내가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를 하거든. 나도 모르게 그냥 뭘 물어봤는데 그냥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뭐가 감사해요? 막 이래 가지고 네 그냥 네그 저도 모르게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하냐는 거야 가지고 그럼 무슨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막 이래 가지고 되게 작게 말하시는 거예요. 좀 약간 내가 이렇게 네? 이랬더니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막 이러세요. 약간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제 그냥 프리랜서 그렇게 하니까 약간 프리랜서라고 하니까 약간 이제 백수 같잖아. 그러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제 아까 프리랜서라고 하니까 뭔가 뭔가 약간 그 백수 같은 느낌이 드셨는지 갑자기 약간 이러세요. 그래가지고 아씨 뭐 한다고 말할까? 그래서 막 그러니까 약간 백수라고 생각하셨나 봐. 솔직히 약간 약간 이제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나갔으니까 프리랜서 막 이러세요. 그러고 이제 머리 다 잘랐으니까 그어 뭐지 감겨드릴게요 이러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겨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누웠어. 누워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 이제 이러고 팔짱 끼고 딱 이러고 있는데 계속 물이 눈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 계속 물이 눈에 계속 들어가. 아니 진짜 계속 내가 그랬다 그랬더니 아파요 이러시는데 아니 아픈 게 아니고 그 눈에 자꾸 들어가서 그랬더니 눈에 들어가요 아이씨 막 계속 이래가지고 네네네 해가지고 이제 막 머리 이렇게 어차 막 해주시고 해주시는데 약간 남성분이라 그런지 약간 손이 좀 약간 센거 같아가지고 갑자기 뒤에 해주시는데 뒷머리를 이렇게 잡았는데 너무 아픈 거야 그게. 진짜 이렇게 잡는데 또 이랬다 그랬더니 아파요 막 이랬는데 아니요 내가 그랬지.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때 또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뜨거워요 물이 진짜 굉장히 뜨거운데 괜히 뭐 진상 손님인 척 하기 좀 그렇잖아. 진상 손님인 척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고 이제 이러고 눈 감고 있었다 얘들아. 눈 감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너무 뜨거운 거야 진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이 정도로 뜨거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노린 게 아니고 진짜 나 가지고 뜨거운데 너무 뜨거우니까 막 내가 좀 약간 이렇게 참고 있었다. 이렇게 참고 있었어. 유도님 팬닝 너무 감사합니다. 참고 막 약간 움직였어.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이렇게 감기다가 아우 뜨거워 이제 직접 그럼 나 얼마나 뜨겁겠냐고. 본인이 아우 뜨거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내 얼굴 내 머리를 감기고 있는데 가지고. 저 진짜 많이 뜨거워요. 내가 그랬다 그랬더니 뜨거워요. 오케이 막 이러셔. 가지고 결국에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말리고 오케이 오케이 막 하고 이제 저쪽 가서 앉으래. 그래가지고 딱 앉았어. 아이 특허워 이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잘 해가지고 이제 막 머리 말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 염색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염색을 이제 그 약간 이제 염색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떤 염색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한번.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아이 투피 아니었어. 아 투피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다 말리고 제가 지금 염색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무슨 염색이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또 다시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잡이 어떻게 될까요? 직업이 어떻게 돼요? 이래가지고 제가 직업이 프리랜서예요. 또 그랬는데 또 살짝 이래. 진짜 그 아저씨. 아니 내가 다시 가나 봐. 아니 약간 이러셔.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 아니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 사람을 많이 대한 직업?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예, 사람이 좀 사람을 좀 이제 대하는 직업이라고. 사람 대하는 직업이라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러면은 그 브라운 좋아요. 브라운 계열. 그런 거 좋고. 브라운 같은 걸로 하래 계속 한 세 번 연속으로. 브라운 같은 거 좋고. 그리고 브라운 같은 거 좋고. 세 번 연속. 브라운, 브라운. 이러는 거야. 아니, 나한테 소개를 해줄 거면 무슨 색 좋고, 무슨 색 좋고, 무슨 색 좋고 해야 되는데, 브라운 좋고, 브라운. 브라운 좋고요. 너무. 아, 제가 밝은 색은 조금 안 맞아. 브라운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웃겨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나가는데 이제 다음번에 또 오시면 잘해드릴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걸어오면서 다시 오나 봐라. 뜨거웠어. 진짜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